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평을 받는 황영훈 가수가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을 앞두고 하차한 이후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의 언론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 개인을 짓밟는데 온갖 명예훼손적 행태를 보여가지고 이것은 언론폭력이다, 언폭이다 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정리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웅이 부른 노래의 신비한 치유효과, 그리고 힘없는 신인 가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무자비한 인권탄압, 그리고 이에 반발한 서민청의 일종의 저항운동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의 황영웅은, 지금의 황영웅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7년 전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의 황영웅은 모범적 시민이었습니다. 병역 의무도 다 했습니다. 학생 때의 주먹 다짐설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어가지고 학폭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는 폭력은 학교의 징계 기록으로 남아야 하는데 황영웅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폭행 주장은 익명 폭로자의 일방적인 말일 뿐 사실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얼굴을 숨기고 황영웅을 비판하는 이런 것은 주장일 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사안은 과거 완료형이었고 대가를 치렀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황영웅은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사과하고 MBN 불타는 트롯맨 결승에서 거의 확실했던 우승과 상금 6억 원을 포기하고 하차해가지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황영웅에 대하여 한국 언론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하차 후에도 무자비한 폭력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 한 국민에게 너무나 지나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언론은 헌법 제10조, 15조, 17조, 19조, 21조를 위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한국 언론이 최악의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반성도 없고 자율규제도 없습니다. 한국 언론은 황영웅 때리는데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 언론은 황영웅의 신체상 비밀인 문신을 무단 공개해가지고 조폭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직도 이들 사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언론사가 대부분인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위반이고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황영웅 뒤에는 아무도 없다. 황영웅은 만만한 존재다. 그러면은 밟아도 꿈틀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과 헌법 정신을 위반한 한국의 언론 폭력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아무런 검증 취재도 없이 황영웅을 학폭 프레임에 가두어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이 메이저 언론조차도 독자적 취재 없이
선동 유튜브나 MBC의 주장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마저도 힘없는 시민 황영웅에 대한 가학적 집단 폭행에 가담하니까 학폭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큰 음폭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언론은 상금을 포기하고 활동을 중단한 황영웅에게 그 뒤에도 자숙 반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은 또 들고 일어나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 그리고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위반으로서 한국 언론의 폭군화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천재 가수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언론에는 언론 자유를 박탈함이 가할지 모르겠습니다. MBC 계열사 iMBC는 전과자 황영웅 갱생 실패라는 폐륜적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황영웅을 변호하는 이들을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황영웅이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고 영웅 이름에 먹칠 뻔뻔하게 기웃기웃이라는 폭력적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이념적 경계선을 넘어 황영웅 보도에서는 보도의 원칙을 포기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런 행위는 저항이 불가능한 한 무력한 개인에 대한 집단 폭행적 공격이란 점에서 한국 언론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입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한국 언론은 무정한 상태인 황영웅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총공격을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황영웅의 노래는 음원시장에서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TV조선이 밀어주는 안성훈, MBN이 띄우는 손태진보다도 앞서갑니다. 팬카페 가입자 수는 4만 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가수의 노래는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폭력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이고 먹물먹은 기자들에 대한 눈물 먹고 사는 생활인들의 도전이고 승리라고 할 것입니다. 황영웅 노래로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하고 있다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바닥에서 열심히 살다가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 다시 일어나 심신을 추스리는 이들이 특히 황영웅 노래로 위안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암투병의 고통, 불면증에서 벗어났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황영웅 노래를 반복 청취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노래로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달래고 있는 사람들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황영웅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허공의 작곡가 정풍성 선생은 작곡 생활 60년에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그를 프랑스의 국민 가수 에디드 피아프에게 비교하고 최고의 목소리에 훈련을 덧붙인다면 세계적 가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천재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조폭이 아니고 기자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